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면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자 등과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차입 등으로 인해서 조합의 어떤 채권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자 입장에서 조합이 만약에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 용역비나 대여금, 투자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조합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집행하면 되는데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이 조합의 어떤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채권,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어떤 분양대금 채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추심금 소송을 해서 직접 추심할 수 있을까 여부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조합의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채권은 가입 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거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지 그렇지 않은 분담금에 대해서야 조합원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 지역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조합이 업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조합 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가지는 분담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집행으로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일부가 추심금 소송에서 상고까지 했는데 최근 대법원이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판결 이유를 한번 보면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하는 대법원 2000-43819 판결, 이런 판결을 법리의 어떤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 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그런 자금관리에 대한 수임자인 신탁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원 분담금 등의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실 인정에 기초해서 대법원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어떤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 가입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조합에게 직접 그 분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변제 또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조합이 직접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조합 가입 계약에 정한 지급 방법, 그러니까 신탁 계좌로 지급하라는 그 지급 방법이 있으니까 조합이 직접 청구는 못한다 하는 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조합의 어떤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분담금 채권, 그를 추심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조합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담금을 조합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금 관리를 위탁한 그 신탁회사의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채권자의 추심에 대해서는 우리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관리는 반드시 신탁회사에 맡기게 하는 관련 법령을 이제 고려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조합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서 직접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조합 채권자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여지가 있는데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대금도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채권자는 오로지 조합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이나 추심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의 분담금이나 일반 분양자의 어떤 분양 대금 채권에는 추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리즈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해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